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코로나19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현장에서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의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웃나라가 원하는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함께 번영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이웃 국가와도 협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통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도 일방적인 개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국회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국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오늘 회의를 산회하시고 원만한 상임위 소집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